안녕하세요. 건화철의 활잡이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상하게 생긴 활을 하나 가지고 나왔죠.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좀, 이상한데. 타겟 컬러를 가진 뉴 T1 컴파운드 모음입니다. 얼마 전에 입문급으로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개한 제품이죠. 뉴 T1. 아주 좋아요. 제품 특성도 매우 훌륭하고 가격도 좋죠. 근데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 UT1 디럭스 패키지 제품이었어요. 이거는 조금 다르죠. 액세서리 올라간 게 드롭다운 레스트도 달려 있고 익스텐션 바가 길게 빠졌다가 뭐 줄어들었다 할수 있는 이런 경기용 스타일의 조준기가 들어있죠. 이렇게나 길다란 스테빌라이저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. 이제 아주 무거워요. 2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 하나 들어있고요. 가방 들어있고요. 꺼벙이 퀴버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런 퀴버가 들어있어요. 타겟용 퀴버죠. 허리띠나 주머니나 이런 데다 이렇게 착용하면은 꽤나 그럴싸하게 쓸수 있는 퀴버가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. 릴리즈도 상당히 고급형으로 들어있어요. 이거 뭐그 전에 들어있던 그 중간에 쇠봉처럼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부분이 나일론 끈으로 돼 있는데 길이 조정도 아주 편안하게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. 뭐가 중간에 또 무슨 끈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괜찮네요. 꽤 미국산 제품 스타일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. 자, 컬러는 지금 뭐 파란색까지 나왔는데 오렌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스모크 색깔이라고 약간 그 회색빛 나는 그런 색깔 제품도 있고요. 요거랑 화살 12발이 또 포함이 돼 있죠. 거기다가 항상 탑포인트에서 챙겨주는 그런 렌치하고 뭐 있냐 또그 스트링 왁스 뭐 이런 것들 아주 자잘한 액세서리들 가득가득 채워 있습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은 영상에서 제가 가격을 웬만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가격 변동이 좀 있어서 그간에 나왔던 제품들 현재 2024년 5월 셋째 주 넷째 주인가요? 현재 출고가는 60만 원입니다. 이렇게 패키지 다 해서 혜자죠? 혜자. 예. 매우 혜자입니다. 아주 혜자스러운 이 활을 튜닝을 다 완료를 하고 출고 전에 마지막 테스트 슈팅을 할 건데요.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소쪽 가서 쏴볼게요. 아, 카메라 맞히겠지 설마. 지금 카메라를 상당히 타겟에 붙여놓고 쏘고 있습니다. 저거 비싼 건데 카메라는 아니고 제 핸드폰이거든요. 핸드폰에다가 외장 마이크를 달아서 저렇게 해놨어요. 역시나 발시감이나 이런 거 되게 훌륭해요. 이게 말이나 되나? 이게 60만 원이라는 게 드롭다운 레스트도 들어있고. 화살이 붙는 소리가 나고, 여기서도 화살이 붙었네요, 지금 두 발이. 오, 세 발째. 붙어요, 다. 작살 내겠는데, 이거. 다음 발 쏘면. 예언대로 들려나? 오우 씨, 맨 마지막 발 뭐야 이거? 다 쪼개지는 소리가 났어요. 화살이 쪼개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갔어요. 근데 완벽하게 로빈 나진 않았어요. 완벽하게 로빈 훗 에러가 나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타겟으로 운영해도 되겠는데 이건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집탄군을 보여주죠. 다 붙어버렸어요 화살이. 꽤 괜찮죠?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야 돼. 이제 더 이상 편견이라는 거는 진짜 편견일 뿐이에요. 중국산 제품 못 믿겠다? 막 이런 생각들 아직도 저도 있어요, 사실은. 저도 있는데 튜닝을 잘한 우리 건하철이에서 이 활잡이가 아주 튜닝에 신경을 써서 이거 한대 출고하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출고를 하거든요. 예. 그렇게 예쁘게 잘 맞춰 놓는다면은 이런 멋진 집탄군을 100만 원 이하, 심지어 50만 원, 60만 원대에 그런 제품에서도 충분히
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. 너무 잘 맞고 쏠 때마다 기분이 좀 좋아서 영상 리뷰를 하나 남깁니다. 얼마 전에 남긴 T1이지만 또 한 번 남기고 싶고 출고할 때마다 이렇게 부끈부끈해요.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활입니다.